수품. 안녕하세요. 저 쉽게 배우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고교의 기본 문법 강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 나가야 되고 문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어렵고 어떤 내용들은 중요하고 어떤 내용들은 이제 쉬우니까 이제 차분히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저희가 문법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을 보면 어휘를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단어를 심지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더 이전에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단어를 외워오고 단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아직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성적이든 실력이든 아직까지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영어를 집이라 생각하면 어휘는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라는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 이제 어휘라는 벽돌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큰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휘라는 벽돌을 문법이라는 기둥을 통해서 쌓아 나가고, 마지막에 자, 이 둘만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독해 능력이죠. 맞죠? 이 문법과 어휘와 독해하는 스킬, 능력이 같이 합쳐서 시너지를 내야 영어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로 지금 문법을 시작하게 되고, 저희가 차후에 올리게 될 강의는 이제 어휘 학습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올리게 될 것이고, 이 문법과 어휘를 바탕으로 한 어떻게 독해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스킬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문법을 배우는데 문법에는 각자 이제 문장 형식에 관련된 것도 있고, 품사, 그리고 준동사, 가정법, 접속부사, 이렇게 총 다섯 개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개 종류가 고교에서 수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문법의 거의 기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이상으로는 세부적으로 좀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요 안에 내용도 많고 여기에서도 어려운 것들이 좀 있지만, 요 다섯 가지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문법 강의를 천천히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이, 또는 그 문법을 바탕으로 한 독해 실력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형식 보겠습니다. 형식은 우리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을 보면 2형식의 2형식 동사들 총 4가지가 있는 거, 그 다음에 3형식은 대부분이고, 4형식에서 4형식 동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5형식에서 동사 총 3가지인데 사역 또는 준사역 또는 지각동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1형식, 2형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형식의 주어 동사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형식에는 대부분 동사가 식구가 없어요. 뒤에 뭐 따로 나오는 것이 없고, 이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자동사가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2형식에서 보시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C라고 적혀있는 우리 보어가 등장을 해요. 보어라는 것은 이 주어를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는 어떤 느낌을 받는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보어가 등장하는 거의 종류가 우리 첫 번째 명사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점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 앞에 또는 명사 앞에 이 보어 자리에 어떤 동사가 오는지가 우리가 이 동사를 보고 2형식인 걸 알아챌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2형식 동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 4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2형식 동사에는 첫 번째 종류가 우리가 비동사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동사가 나왔다는 것은 2형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형식에 비동사가 나왔다면 그 뒤에는 항상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 종류는 am, are, is, was, or, be, been 다 알다시피 이런 비동사들이 왔을 때 2형식인 걸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부터 좀 유념히 볼게요. 감각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2형식에 쓰이는 감각동사는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좀 오해하는 게 여기서 look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look은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2형식에서 sound는 들린다 라는 뜻이고, smell, taste는 제가 안 적게요. 그냥 smell, 냄새가 난다, taste, 맛이 난다, feel, 느껴진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되는 구조를 나타내는데 요 보어 자리에는 항상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 형용사만. 그래서 전부 다 보인다, 들린다, 냄새 난다, 맛이 난다, 느껴진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구조가 우리가 이 형식으로 알 수 있는데 이 형식의 감각동사를 좀 다섯 개 정도인데 외워놓는 게 좋겠죠, 맞죠? 한번 볼게요, 예문을.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형식의 감각동사가 쓰이는데 첫 번째 문장 보면 This plan sounds perfect 해서 sounds라고 하는 이 형식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perfect라고 하는 보어로 형용사가 나왔죠. 그러면 이 계획은 들린다, 완벽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밑에 문장 보면 It looks 해서 이 형식 감각동사가 나왔고 뒤에 우리가 interesting thing 해서 보어가 나왔죠. 지금 보면 It looks 해서 like 절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보인다 뭐처럼 흥미로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마지막 I don't feel good anymore 여기도 feel이라고 하는 이형식 동사가 나오고 good이라고 하는 보어가 위치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느껴지지 않는다 좋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 형식 구조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게 이 형식으로 쓰였을 때 뒤에 이런 보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독해를 할 때도 필요하고 문법적으로도 필요하겠죠, 맞죠? 네, 그 다음 동사 보겠습니다. become 요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become의 뜻은 다들 아실 거예요. become이 어떻게 되다 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런 이 형식으로 쓰일 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우리 become you 동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종류가 있는데 go, get, come, learn, turn, fall, grow, grow, become 이런 식으로 총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전부 다가 이 형식에 쓰일 때는 원래 go는 가다, 뭐 get, 얻다, come, 오다, run, 달리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고유의 3형식의 뜻이 있는데 이 형식에 쓰일 땐 전부 다 되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형식에 왔을 때 뒤에는 보어로 형용사가 오게 되고 이 형용사가 왔을 때 뭐 된다, 전부 다 되다, 어떻게 이런 뜻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get 같은 경우에 뒤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쌤, 얻다 라고 했는데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become 유 동사로 이 형식에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문에 보면 첫 번째 문장에 I grew anxious 해서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나는 자랐다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anxious, 걱정되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고 이 해석이 무슨 말이지? 그냥 아 걱정되는 느낌만 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쓰이는 grow, 원래 원형은 grow인데 이 형식 동사로 become 유 동사인 거죠.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었다 또는 나는 되었다 걱정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 마찬가지 밑에도 get 돼 있는데 자 사람들 보통 생각하는 게 마이크는 얻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offset이라고 형용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보고 원래 이 형식이기 때문에 get은 얻다가 아니라 되었다 화가 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didn't니까 되지 않은 거겠죠. 마지막으로 become도 여기서 이 형식 동사로 쓰였는데 become은 우리가 당연히 다 알다시피 되었다, 매우 sensitive, 예민하게 라고 해서 보어가 왔고 당연히 우리 이 형식에 쓰이는 동사인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 형식 동사가 왔을 때 원래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3형식의 뜻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 요게 이 형식 동사인 걸 알고 아 그럼 요게 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면 이 형식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겠죠, 맞죠? 하나 더 알아줬건 보어에는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 다음에 넘어와 볼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기타 주요 동사들인데 이 세 개 동사는 뜻이 고유적으로 있어요. seem은 우리가 보인다 또는 appear, 나타난다 네, prove, 입증된다 라고 해서 각각 고유의 뜻이 있고 얘네들은 이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 형용사가 나와요. 형용사가 나오고 해석의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보인다, 나타난다, 입증된다, 어떻게 이렇게 이 형식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게 2형식인 거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요 뒤에 나오는 보호가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예문을. 첫 번째 예문 보시면 It seems almost unrealistic 해서 그것은 자 seems 보인다 2형식 동사죠. 어떻게 거의 비현실적이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appears는 우리가 아까 했던 2형식 동사죠, 맞죠? 나타난다. 자, 그는 나타난다. 완벽하게 평범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그녀의 분노는 입증이 된다. 매우 강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2형식 동사로. 전부 다 보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하게 이렇게 2형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 해석하는데 참고하시고, 요 2형식이 요런 세 가지 동사가 있다라는 거 기타 동사에 알아두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2형식 동사에 대해서 마쳤고, 이제 2형식에 우리가 동사 네 가지 종류가 있었고, 우리가 2형식에 비동사도 있었고 강과동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become 유동사에 기타 동사까지 해서 총 네 가지 종류의 동사가 있었고, 뒤에는 항상 보어라고 하는 식구가 달려온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3형식과 4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3형식에 대해서 또는 4형식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형식 보겠습니다. 3형식은 우리가 주어, 동사의 뒤에 따르는 식구가 목적어가 와요. 목적어가. 그리고 3형식은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둘게. 3형식은 영어 문장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형식의 동사를 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나머지 4형식과 5형식 그리고 배웠던 2형식의 동사를 유념해 두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 문장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2형식 동사도 아닌데? 4, 5형식 동사도 아닌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 3형식이구나.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예상해야 되는 거죠. 해석 방식 우리가 누구는 뭐뭐 한다, 누구에게 또는 뭐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경향을 가진 게 3형식 문장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본론적으로 4형식을 한번 볼게요. 4형식은 3형식이랑 조금 다르게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우리 주어 동사는 똑같이 나오는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게 4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접 목적어에는 주로 사람이 나와요. 사람이. 그리고 직접 목적어에는 사물이 주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 패턴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누구는 뭐뭐 한다, 누구 에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향을 가진 게 4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형식 동사가 뭐가 있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4형식 동사에는 종류가 이렇게 크게 9가지가 있는데, 제가 비슷한 종류끼리 묶어 놓은 거예요. 묶어서 우리가 뭔가를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과정에서 헷갈리는 뭐 3가지 동사가 있는데, 4형식에 give, lend, send가 있죠, 맞죠? 주다, lend, 빌려주다, send, 보내다, 보내주다 라는 뜻이 있죠, 맞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teach, tell, show 해서 뭔가 가르치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또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많이 보여주는 것들인데, teach, 가르치다, tell, 말해주다, show, 보여주다,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uy, offer, ask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또는 뭐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을 사고 팔 때 많이 쓰는 것들인데, buy, offer, ask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좀 유념해 줄 건 buy는 우리가 3형식에 쓸 땐 사다, 무엇을 이렇게 되는데, 4형식에서는 사주다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누구에게 사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조금 바뀌어요. offer, 제공하다, ask, 요청하다 또는 묻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9가지 동사가 전부 다 뭐 주다, 빌려주다, 뭐 말하다, 보여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또는 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4형식 동사의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4형식에 어떤 동사가 있는지를 알아놔야 우리가 뒤에 목적어가 또는 간접 목적어가 뭐가 나올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흔히 이제 4형식 동사를 안 외워서 빠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한번 예문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예문을 보시면 이게 되게 기본적인 문장이에요. I gave him a book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형식 동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나는 준다 글을. 그럼 뒤에 a book은? 이런 식으로 이상한데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 삼형식이라고 그냥 사형식 동사를 외우지 않았다면 나는 가르친다 학생을. 영어는 뭐지? 영어를 가르치는 건지 영어로 가르치는 건지 뭐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형식 동사인 거를 알고 있다면 준다 그에게 책을 이런 식으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구분이 되는 거죠. 맞죠? 그에 맞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나는 가르친다 학생에게 영어를 이런 식으로 사형식 동사 teach가 나왔다면 뒤에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간접 목적어, English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아 영어를 가르치는 거구나 학생한테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쉬운 문장이고 우리가 뭐 3월 모의고사, 6월, 9월, 뭐 11월 모의고사까지 모의고사에서 보는 문장의 퀄리티는 이런 문장이 아니죠. 거기서 보는 문장의 퀄리티는 이런 문장이죠. 좀 더 어렵고 복잡한 문장인데 이런 경우에 됐을 때는 사형식 동사를 모르면 정말 해석 이상해져요. 보면 자 나는 얘기했다 그녀를 대절은 뭐지? 이 뒤에는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밑에 문장도 선생님은 물었다 나에게 이건 뭐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that 또는 when 우리 접속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나는 얘기했다라는 사형식 told를 알 수 있다면 그녀에게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그녀에게 뭘 얘기했냐면 이 대절 전부 다를 얘기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가 올 거라는 걸 얘기했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형식 동사인 걸 모른다면 대절은 그냥 의미만 이해 대충 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하나 더 보면 ask도 우리가 사형식 동사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me가 간접 목적어인 거는 알 수 있고 그러면 when I would leave the who가 직접 목적어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간접 의문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간접 의문문을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안 배웠으니까. 그럼 선생님은 물어봤다 나에게 언제 내가 떠날 것인지를 대구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 me 또는 이것이 뒤에 게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를 가진 사형식이라는 걸 파악을 못한다면 문장이 잘려지는 거죠. 맞죠? 내가 뭐 떠났을 때 물었다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형식 동사는 필히 좀 외워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필요성을 외워야 될 필요성은 다들 아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5형식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5형식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좀 중요한 요소별로 세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5형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5형식 한번 보겠습니다. 5형식은 문장 구조가 마치 3형식과 비슷해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도 나오고 근데 뒤에 OC라고 적혀있는 우리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요. 그럼 얘가 뭐냐면 우리가 2형식 때 우리가 보어라는 것을 배웠었어요. 2형식에서 보어는 우리가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꾸며준다고 했었는데 이 목적격 보어는 말만 다른 거지 보어는 맞아요. 보어인데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역동사와 준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5형식 사역동사를 보겠습니다. 5형식 사역동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make, have, let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라서 사역동사가 뭔 말이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역이라는 말은 쉽게 한글로 바꿔버리면 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시킬 때 쓰는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시키는 동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는 세 가지 make, have, let이 있다고 했고 make는 알다시피 우리가 만들다, 만들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는데 have랑 let은 좀 독특해요. 왜냐면 have는 원래 우리가 가지다 라는 뜻이죠. 맞죠? 그리고 let은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둘 다 뜻은 똑같아요. 시키다. 오형식으로 쓰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시키다 또는 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져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시키거나 또는 누군가가 이걸 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는 게 사역동사 요 have랑 let의 뜻이에요. 그럼 해석도 어떻게 되냐? 만든다 또는 시킨다 또는 하게 한다 누가 어떠하도록 이라고 해서 요 하도록 이라는 뜻을 가진 목적 보호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문법적으로도 조금 더 알아둬야 될 게 해석 말고 이 목적 보호 자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따로 표시는 안 했지만 형용사는 우리가 보호에 올 수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 목적 보호에도 형용사는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동사가 여기에 올 수도 있어요. 동사가.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동사 원형이고 두 번째가 과거 분사인데 요게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요 동사 원형과 과거 분사가 어떻게 오는지는 예문을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네, 그럼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역동사에 지금 우리가 I had 라고 해서 우리는 보통 이걸 가진다 라고 생각하는 삼형식 동사라고 생각할 수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자 여기 had는 또는 have는 또는 has는 전부 다 사역동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역동사인 게 아니라. 그럼 뒤에 보니까 my son이라고 목적어가 왔고 was이라고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목적 보호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목적 보호의 동사 원형이나 또는 PP 과거 분사 PP가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언제 이런 경우 오는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문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 똑같이 지금 my head 나왔으니까 우리 O형식 동사 똑같이 나왔고 my car 목적어 나왔는데 그 다음에 what she do 해서 지금 목적 보호로 PP가 나왔죠. 맞죠? 근데 이 두 문장의 차이를 보면 똑같은 head라는 동사가 쓰였고 목적어 똑같이 왔어요. 근데 뭐가 다른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나는 시켰다 내 아들이 씻도록 해서 자 이 아들이 목적어가 이 뒤에 있는 목적 보호의 행동을 하고 있죠. 맞죠? 뭐 이 아들이 지금 씻김을 당하는 그런 수동인 게 아니라 근데 밑에 문장을 보시면 자 나는 시켰다 하게 했다 내 차가 씻겨지도록 이렇게 해서 얘는 의미가 이 뒤에 있는 목적 보호를 목적어가 당하고 있는 수동의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지금 차이가 얘는 우리가 능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당하는 거를 수동이라고 하는데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수동일 때는 PP를 쓰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동사의 목적 보호를 정리하면 목적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도 물론 올 수 있고 동사 원형 또는 PP 과거분사가 오는데 동사 원형은 능동일 때 그리고 과거분사는 수동일 때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준사역동사 볼게요. 앞에 사역동사 우리 make, have, let에 대해서 했는데 선생님 준사역은 뭐냐? 여기서 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역동사는 사역동사인데 사역동사랑은 조금 다른 특성 그러니까 비슷은 한데 완전히 같지는 않다라고 해서 준사역동사라는 이름을 붙여요. 보면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help랑 get이 있어요. help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뜻은 도와준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get이 문제인데 get은 우리가 지금 벌써 세 번째 봤어요. 첫 번째 삼형식에서 우리 얻다, 받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이형식에서도 했어요. 되다 라는 동사, become 유 동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준사역동사에서 get도 쓰여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냐. get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목적 보호가 나오는 오형식일 때는 준사역동사로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get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냥 얻다 라고 하는 기본 삼형식 동사일 수 있고 두 번째, 뒤에 형용사 오면 이형식 되다. 뒤에 목적어 오고 목적 보호 오면 오형식 준사역동사.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이 get은 똑같이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의 get을 5형식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헷갈리지 마시고, 그럼 해석이 이래 되겠죠. 도와준다 또는 시킨다. 누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되겠죠. 맞죠? 5형식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목적 보어예요. 목적 보어에 어떤 식으로 오게 되는지가 헷갈리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사역동사에서 했던 거 기억납니까? 목적 보어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었고?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었고, 자 그리고 과거 분사 PP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두 가지는 언제 올 수 있다 했냐? 예문을 통해서 얘기했었죠. 이 목적어가 목적 보어를 하는 능동일 때 동사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얘 목적어가 얘를 당하는 수동일 때 PP 과거분사를 쓴다고 했어요. 근데 쌩뚱맞게 얘가 등장하죠. 맞죠? 투부정사가 등장하는데 얘 때문에 이름이 준사역동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사역동사는 맞는데 얘는 투부정사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목적보호를 하는 능동일 때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두시면 돼요. 첫 번째, 사역동사에는 make, have, let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준사역동사라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두 개, help랑 get이 있다. 근데 사역동사에서는 목적보호 요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과거분사만 올 수 있는데, 준사역동사에는 요 자리에 동사원형도 올 수 있고 또는 투부정사도 올 수 있다. 능동일 때 또는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 올 수 있다. 근데 자, 이 투부정사랑 쌤 동사원형은 그럼 쓰는 게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알겠죠? 의미 차이도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둘 다 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투부정사가 또 올 수도 있다. 얘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자, 세 가지 지금 아까 사역동사랑 다르게 준사역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헷갈릴 게 없어요. I can help you find out it 해서 여기 보시면 자 help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자 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3형식으로 그냥 도와준다 끝이죠. 맞죠? 근데 아 난 이게 그냥 3형식 동사인 줄 알고 목적어였는데 어 얘는 뭐지? 라고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목적 보고 help는 5형식 준사역 동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보면 너가 발견하는 능동이기 때문에 아 능동이니까 find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쓰였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준사역 동사는 뭐도 된다? 투부정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to find를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get 보시면 get이 나왔어요. 아 난 이게 동사인 줄 알겠는데 3형식인지 2형식인지 5형식인지 모른다. 뒤에 봤더니 me가 나와요. 아 그러면 2형식은 안 되죠.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근데 me가 왔는데 뒤에 confused 해서 또 하나 더 나와요. 아 목적어 목적 보어구나. 그러면 얘는 5형식이구나 3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5형식 준사역동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이래 되겠죠. 너는 시키지 못한다 또는 너는 하게 하지 못한다. 내가 confused 당황스러워지도록,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걸 알아둬야 돼요. 얘가 누군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황스러워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이라서 PP를 썼죠.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준사역동사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뭐 준사역동사에는 목적어가 생각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같이 봤고요. 다음에는 지각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5형식 지각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형식 지각동사는 자 알아두실 게 2형식의 감각동사랑은 달라요. 2형식의 감각동사에 있던 종류가 겹치는 게 하나밖에 없죠, 지금. 필밖에 없는 거. 필은 2형식도 쓸 수 있고 5형식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수성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5형식에 쓰이는 지각동사는 이렇게 see, watch, hear, listen to, feel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순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동사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see, watch는 보다, hear, listen to 듣다, feel 느끼다 라는 거 쓰이는 건 알 수 있을 건데, 5형식에 쓰이게 되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요. 목적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 보어가 나오는 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해석도 어떤 식으로 되냐면 본다 또는 듣다 또는 느낀다 누가 뭐뭐 하는 걸, 이렇게 해석되는 방식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 보어에 또 뭐가 오느냐가 5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죠.
아까 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동사 원형과 과거 분사가 올 수 있었는데 얘는 똑같아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고 과거 분사가 똑같이 올 수 있는데 하나가 달라요. ing 현재 분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독특한 구조라 보시면 돼요. 그럼 동사 원형 또는 ing 현재 분사는 언제 쓰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하는 능동일 때는 우리가 동사 원형이나 또는 ing 현재 분사를 써요. 그래서 능동에는 둘을 쓴다. 둘 중에 뭘 쓰는지는 어떻게 하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쓰고 싶은 사람이 쓰고 뭐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동사 원형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현재 분사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것도 똑같고 능동인 경우에 둘 중에 뭐 동사 원형이나 ing 현재 분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 이제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당할 때, 자 그러면 해석도 좀 달라지겠죠. 하는 걸이 아니라 되는 걸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런 경우에는 뭘 쓴다? 과거분사를 쓰게 됩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예문 보겠습니다. 예문에 he saw에서 아 saw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죠. see의 과거형이고 오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건 유념해 두셔야 돼요. 단어를 외워놔야 되니까. 마찬가지 얘도 똑같죠? 오형식 동사. 마지막으로 heard도 우리가 hear의 과거형이니까 오형식으로 쓰이는 오형식 직각도서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되죠. 뒤에 뭐가 나왔냐? 목적어가 나왔죠. him, his name 이렇게 목적어가 나왔는데 지금 뒤에 보면 cross라고 해서 건너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아, 목적 보호구나. 자, crossing이라고 해서 ing 현재 분사가 나왔어요. 아, 목적 보호구나. 마지막으로 called라고 해서 pp가 나왔어요. 아, 목적 보호구나. 오형식 동사 구문을 알고 있다면, 오형식 동사를 외워놨다면 알 수 있는 구문이죠. 맞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는 봤다. 그가 건너는 걸. 아까 했듯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ing 현재 분사가 와도 똑같이 자 그가 건너는 능동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석 똑같습니다. 그는 보았다. 그가 건너는 걸. 그 길을 또는 거리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heard라고 되어 있는 요 문 좀 다시 볼게요. His name이 목적어인데 자 그의 이름이 뭐 다른 것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의미가 수동이기 때문에 PP 과거분사를 쓴 거고 해석도 달라지겠죠. 그는 들었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걸. 요렇게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5형식의 감각 지각동사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정리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 보시면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을 지금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첫 번째 모든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고 어디로 갑니까? 동사로 가죠. 맞죠? 요거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모든 문장은 주어로 시작합니다. 뭐 물론 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 대부분의 문장은 몇 형식이라 했어요? 3형식이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2, 4, 5 다 합쳐봐야 50개가 안 넘어요. 근데 3형식은 그 대부분이죠. 맞죠? 마지막으로 요거는 우리가 접속사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모든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개씩 밖에 없었어요. 1, 2, 3, 4, 5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실제 우리가 보는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많죠. 여러 개 있고 그건 언제냐면 접속사가 있을 때는 주어 동사가 두 개 이상이 사용 가능하다는 거 요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문장은 주어로 시작해서 동사로 3형식이 대부분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는 모든 문장에 한 개씩 있다. 단 접속사가 있으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요게 우리가 형식에서 알아줘야 될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품사 첫 시작에서 지금 우리가 8품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명사, 형용사, 부사 관련해서 첫 번째 명사를 오늘 좀 보겠습니다. 명사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사물이나 사람 또는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사가 이게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오는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문장에서 어디 온다? 주어 자리에 옵니다. 주어에는 명사만 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목적어에 옵니다. 당연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도 포함하는 거예요. 목적어에는 오로지 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어인데 우리 2형식도 그렇고 5형식도 그렇고 보어,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있었죠. 맞죠? 보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명사가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오는지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맨 앞에 우리가 모든 문장은 주어로 시작한다 했습니다. 주어 자리에 명사가 왔고 당연히 이 명사는 문장의 주어겠죠. 맞죠? 그래서 imagination, 상상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자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올 수 있죠. 맞죠? 두 번째, 기회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비동사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몇 형식이라 했어요? 이 형식이라 했고 뒤에는 보어 자리인데 뭐가 나왔습니까? 명사가 나왔죠? 너의 열정이다. 그 다음 마지막 effect라고 한 다음에 지금 on이라고 나왔는데 요것만 볼게요. 전치사라는 것인데 전치사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지만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만 올 수 있어요. 요 자리에까지 올 수 있는 것만 알면 명사가 어디 오는지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명사 봤습니다. 네, 품사 두 번째 형용사 보겠습니다. 형용사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명사만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얘는 문장이 도대체 어디에 오는지 볼게요. 우리가 보어 이 형식에도 있었고 오 형식에도 있었죠. 맞죠? 그 보어 자리에 첫 번째로 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문장의 위치가 아니라 명사를 꾸며줄 때도 있어요. 명사는 뭐 주어, 목적어, 보어 어디 나올 수 있었죠. 맞죠? 그 명사의 어디에? 앞뒤에 위치할 수 있다. 그래서 형용사는 어디? 보어 자리. 두 번째는 명사 앞뒤에서 명사 꾸며주기. 이렇게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문을 보면 자 This is exercise plan 되어 있는데 자 is라고 이 형식 동사 나왔죠? 뒤에는 보어 자리 excellent라고 해서 형용사가 보어에 위치하고 있죠. 두 번째 자 이 명사 food가 주어인데 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어디에 왔습니까? 명사 앞에 왔죠. 그냥 음식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you happy에서 make가 우리 5형식 동사 배웠었고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 여기에 happy라고 해서 형용사가 나오죠. 맞죠? 마지막에 보면 자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배우진 않았지만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이 요 명사 뒤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너가 만든 프로젝트라고 해서 꾸며주고 있는 이런 식으로 위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 분사인 부사 한번 보겠습니다. 부사는 좀 달라요. 형용사와 다르게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꾸며줘요. 그러니까 명사 빼고 전부 다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꾸며주는 대상의 앞뒤에 오며 주로 우리는 ly로 끝나는 걸 알 수 있죠. 맞죠?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continually라고 해서 아 ly로 끝났고 자 우리가 이 전체 문장을 꾸며주기 위해서 어디에 왔습니까? 전체 문장 앞에 왔죠. 맞죠? 꾸며주는 대상 앞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lways라고 해서 또 부사가 나왔는데 뒤에 동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등장했어요. 그냥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항상 플레이하는 거죠. 그리고 옆 뒤에 보시면 밑에 study인데 자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냐? 자 이제는 뒤에 왔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냐? 매일 공부하는 거죠. 얘는 전체 문장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고 얘는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already도 마찬가지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이미 받았다 또는 아직 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이제 부사가 되겠죠. 이렇게 부사는 꾸며주는 앞뒤 문장 또는 앞뒤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배웠던 세 가지 품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킥포인트 보시면 품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에서의 쓰임새를 말합니다.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달랐고 그래서 각 품사가 어느 위치에 오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명사는 우리 정리합시다.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보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당연히 2형식, 5형식 둘 다 그리고 전치사 바로 뒤에도 올 수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형용사 보면 문장에서 보어 자리 당연히 2형식, 5형식 포함합니다.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고 그 꾸며주는 명사의 앞뒤에 올 수 있다 했어요. 즉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의 앞뒤에 올 수 있다는 말이죠. 마지막 부사 보시면 명사를 제외한 전부를 꾸며주기 때문에 뭐 전체 문장이나 다른 부사 앞이나 형용사 앞이나 동사 뒤, 앞뒤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대상의 앞뒤에 올 수 있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 세 가지 품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경수품! 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동사 마무리 지었고 이제는 접속사에 들어갈 건데 어떻게 보면은 동사에서 첫 번째 능선을 넘었고 접속사가 이제 두 번째 능선이 될 거예요.
접속사는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분사고 그렇기 때문에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쓰임새도 복잡하고 여러분들도 어렵고 해석도 안 되고 맞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접속사의 최초에 시작하는 지점은 접속사가 어떤 종류가 있냐 등위 접속사가 있냐 종속 접속사가 있냐 요거를 구분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오늘은 요거를 좀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각각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품사에 우리 동사 저번 시간에 했고 접속사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접속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등자가 들어가죠. 등.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는 속자가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보면 등은 우리 동등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쓸 때 그때 쓰는 등자인데 같은 애들끼리 연결해주는 접속사예요. 같은 애들끼리. 종속 접속사는 뭐냐면 속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데 그 밑에 딸려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죠. 맞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같은 레벨끼리가 아니라 하나의 다른 개념이 속해 들어가는 거 밑에 딸려 들어가는 그런 게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말해요. 간단하게는 이렇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봅시다.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에 우리가 자 등자와 속자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속자, 등자, 등위 접속사는 동일한 수준의 애들끼리 연결을 해주는데 무슨 말이냐면 전체 문장 속에서 주어는 주어끼리 목적어는 목적어끼리, 그 다음에 동사는 동사끼리 이렇게 같은 레벨끼리 연결해주고 있어요. 같은 레벨끼리. 그래서 you and I 또는 I went 또는 뭐 뒤에 또 동사 여러 개 연결해주는 거 아까 봤었죠. 요런 구조를 우리 특히 무슨 구조라고 했습니까? 병렬 구조라고 했었죠. 맞죠? 병렬 구조. 주어 하나에 동사 여러 개. 이걸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했었고 목적어도 두 개 여러 가지 될 수도 있고 맞죠? 주어도 여러 가지 될 수 있고 특징이 같은 레벨끼리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 그 종류는 뒤에 살펴볼게요. 종속 접속사는 좀 살펴보면 형태가 달라요. 자, 메인 문장이 있어요. 큰 메인 문장이 있고 이걸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자, 주절이라고 하는 메인 문장이 있는데 자, 요 메인 문장 안에서 내가 꾸며주고 싶은 내용 내가 좀 더 보충하고 싶은 말 내가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은 말을 집어넣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세부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은 문장을 삽입을 해가지고 꾸며주는 종속절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 조그만한 꾸며주는 말, 부가적으로 집어넣는 말을 전체 메인 문장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같은 레벨끼리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위 접속사. 근데 자, 주절, 메인 문장과 좀 속해 있는 절, 종속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종속 접속사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에는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고 한데 그런 것도 다음 시간에 살펴볼고요. 종속 접속사에는 종류가 크게 우리가 하나만 알아둡시다. 삽입 문장, 요 들어가는 요 네모가 전체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각각의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명사 역할을 한다면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 역할을 한다면 형용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부사 역할을 한다면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죠? 우리가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를 왜 외웠냐면 왜 공부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 했었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 했었고 형용사는 뭐 해준다 했습니까? 명사 꾸며준다 했었죠. 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 맨 앞뒤에서 전체 문장을 꾸며주든 부사를 꾸며주든 한다 했었고 그게 요 끼어 들어가는 요 문장의 역할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에 맞게 어떤 접속사가 있고 그거를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관계대명사, 뭐 관계부사 뭐 엄청 많이 들어봤죠. 맞죠? 내용들에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거예요. 큰 카테고리는 이렇다라는 거 오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등위 접속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등이접속사라는 것은 단어끼리 또는 절끼리, 문장끼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 등자가 같은 레벨끼리 연결해주는, 같은 수준끼리 연결해주는 접속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어끼리, 절끼리, 문장끼리 이렇게 연결해주는, 끼리끼리 연결해주는 등이접속사인데 병렬구조만 하나 알아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병렬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주어가 한 개인데 동사가 여러 개 많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대표적인 병렬구조로 볼 수 있고 등이접속사에서 그거를 되게 신경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맞죠? 요거 관련해가지고 병렬구조는 좀 이따가 예문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종류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갈게요. 종류에는 이렇게 총 4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등이접속사의 종류인데 1번에는 4개를 저희가 함께 묶어서 했죠. AND, OR, BUT, SO 해서 A 그리고 B, A 또는 B, A 하지만 B, A 그래서 B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등이접속사가 한 세트가 있고 두 번째, Not only A, but also B는 많이 봤을 거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또는 A뿐만 아니라 B다 이런 식으로 A랑 B를 연결해주는 등이접속사 두 번째 종류고요. 세 번째는 Be as well as A 해서 B뿐만 아니라 A다 이렇게 해서 얘랑 얘랑 뜻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순서만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A뿐만 아니라 B다 또는 B뿐만 아니라 A다 뭐 순서만 바뀌었다 뿐이지 뜻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등이접속사고요. 그다음 마지막 Not A but B는 조금 달라요. A가 아니라 B다 이런 식으로 요 두 개는 뜻이 같았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근데 마지막 거는 A가 아니라 B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등이접속사로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유의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Hiring workers and teachers 해서 자 여기 and라고 해서 등이접속사가 나왔어요. 여기 and는 앞에 있는 hiring workers에서 요 workers 노동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자 요렇게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고 이게 연결되는 등이접속사의 역할이죠. 맞죠? 같은 레벨끼리.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면 We need to stop the loss or damage에서 loss 뒤에 or이 왔는데 자 요 앞에 있는 the loss 손실 이라고 하는 명사와 그리고 damage 얘도 손상이라고 하는 명사 요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죠. 그래서 멈출 필요가 있는데 뭘 멈출 필요가 있냐면 손실 또는 손상을 이렇게 해서 연결해주는 병렬구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We can learn about music and use instruments 돼 있는데 자 여기서 and 보입니까? 뭐 and or and 물론 이 자리에는 뭐 but도 의미적으로는 뭐 의미적으로 가능하다면 but도 들어갈 수 있고 so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and가 들어간 문장을 예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and 뒤에 use가 나와 있는데 use는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동사. 그 다음에 얘랑 병렬인 것은 앞에 있는 music이 아니라 같은 수준끼리 연결해 준다 했어요. 같은 애들끼리 연결해 준다 했고 명사와 명사, 명사와 명사 그럼 얘는 동사니까 동사랑 요 learn과 use가 연결되는 구조죠. 지금 보면 we can learn, he can learn 해서 can 뒤에 조동사 뒤에 learn 동사 원형이 왔죠. 마찬가지 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조동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그에 따른 마지막 해석적인 부분만 살펴볼게요. regular donation 하면 정기적인 기부는 뭐 할 뿐만 아니라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제공한다.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결혼뿐만 아니라 birth, 탄생 또는 출산도 is a joy, 기쁨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not, 자 회사는 고려해야만 한다. 뭐가 아니라 financial result 단어 때 생각하지 마세요. 알려드릴게요. 재정적인 결과가 아니라
But social impact, 사회적인 영향을, 이런 말을, 이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not A, but B 구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not A, but B랑 not only A, but also B랑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병렬구조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보고 다음 시간에 종속접수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